양현석 사장님과 관련된 다섯 가지입니다. 아이고, 돈 많이 줘요. 예. 나의 마음 안에는? 나. 미추리에서 가지고 떠날 뿐이 드디어 탄생을 했습니다. 쟤 너 아니야? 저 진짜 아니에요. 태영 오빠 아니에요? 너 아니냐? 장도발, 너가 해낸 거니? 에이씨. 자, 남은 여섯 분 가운데 이 2천만 원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으세요. 아세튼도 아직 못 푸셨어요? 나 있어 못 푼다. 지금 저금통 하고 이제 들어왔어. 아세톤은 풀지 말라고. 아세톤은 풀지 말라고. 그래. 비옷 입으세요, 비옷. 비옷, 비옷. 손담비 씨, 비옷 입어요, 비옷. 안녕하세요. 문장 3초 안에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3초. 아, 표정들이 무섭네요, 지금. 양현석 사장님과 관련된 다섯 가지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돈 많이 줘요. 돈 많이 줘요. 양현석 사장님, 아, 이거 또 양현석 사장님이 이런 분 얘기 좋아하시죠? 예, 빵 터지시겠는데요. 예. 자, 이번에는 머리 안에는, 얼굴 안에는, 예. 여러 가지 안에는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의 마음 안에는? 너. 너. 나? 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네. 자, 강기 형의 머릿속에는? 자, 강기 형의 머릿속에는? 주소 몰라요. 주소 몰라요. 주소 몰라요. 주소 몰라요. 주소 몰라요. 주소 몰라요. 강기영의 머리, 강기영의 머리 아래는, 강기영의 머리 아래는 기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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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립근이요. 지금 선을 붙이시려면, 지금 선을 붙이시려면 전립선. 아, 이런 거예요. 강기 형의 머릿속에는? 강기 형의 머릿속에는? 여자, 돈, 술, 차, 집. 깔끔하게. 아, 진짜 깔끔하게. 아니, 여, 예. 여자 말고 여자 친구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길잖아. 아, 그죠, 그죠. 짧게. 여자 친구를 얘기한 거죠? 예, 그럼요. 자. 아니, 나는 어제 수양이가 너무 좀 성적이었다고 생각해. 공조나 이런 면에서. 힘들어. 더 이상 체력 소모하지 말고. 아,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근데 자꾸 제니가. 아니, 내가 어제 제니 감자 깎을 때 이 제작진하고 약간 찌긋찌긋한 걸 봤거든요. 제작진하고 약간 찌긋찌긋한 걸 봤거든요. 약간 뭔가 걸쭉한 맛을 원해요? 아니면 약간 밍밍한 그런 거? 접시 끊을게요. 아, 그래요. 막 송강 이렇게 나와봐. 진짜 방금 웃는데 손을 끼쳤어. 아, 근데 만약에 가져가면 한 명 얼마나 기분 얼마나 좋을까. 자, 약속 드린 대로
여기 있는 2천만 원을, 여기 있는 2천만 원을 미추리에서 가지고 떠날 뿐이 드디어 탄생을 했습니다. 이야. 제 언니 저 진짜 아니에요. 저 자, 이렇게 해서 봐봐요. 언니 왜 우리 서로 의심해? 나 아니에요 진짜. 태영 오빠 아니에요? 너 아니냐 너? 너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양세형이야? 세형이야. 자 남은 여섯 분 가운데 이 2천만 원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야, 너 아니야? 장도발, 너가 해낸 거니? 에이씨. 쟤 지금 웃음. 얘 상호 오빠면 정말 반전인데. 맞아. 갑자기 상호 형 이러면 진짜. 자 남은 여섯 분 가운데 이 2천만 원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야. 장도현 씨 축하드립니다. 우와! 장도현 씨 축하드립니다. 장도발인데 탕이 다. 자, 여러분. 자, 저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선동하거나 지저분한 거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길이 쓰고 마찬가지. 드라이어 주세요. 웃기고 보면 좀 다 나아요? 의미 없는 것 같아. 갑자기 힌트가 너무 쉬워진 거 아닌가요? 진짜. 마지막 장도현 대다의 마지막 사전적 의미가 저희들 내에서는 바뀌었습니다. 아. 예, 마지막 최종적으로 웃다, 떨어진 자존심을 회복하다. 와. 장도현 대다. 자, 다시 한번 장도현 대다 축하드립니다. 대박이다. 너무 잘했어. 약간 방에서 딱 그럴 수가 있어. 이제는 말이 되냐는 투표 다 있으니까. 네. 너 어제 왜 이상한 행동하고 있었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 W 마크를 갖고 있는 스태프들이 몇 명인지 세고 있었어요. 자 일단 여러분, 자 우리 장도현 씨를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잠깐만, 우리가 사실 이제 방송 나갈 때쯤이면 크리스마스가 진짜 얼마 안 남았을 때거든요. 여기 12월 이제 맞죠? 아 진짜. 아 진짜 도현 언니. 와 진짜. 눈물 나지. 아 이제 미추리 미스테리 추적 마을 이제 갈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장도바. 아, 장도바. 아, 짜릿하다, 짜릿해. 2000이라구나. 솔직히, 아, 솔직히 꽃게 한번 보여줘. 아, 몰라. 너무 좋아요.